저는 조정현 장로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22일 날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 자유민주 혁명 선언식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규명과 그 다음 이번 대선 3구 대선 부정선거 방지 그 다음에 백신 패스와 강제접종 반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외침과 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는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인지하시고 아시다시피 이번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절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금식기도 하고 있고 단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식기도를 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금식을 기도를 할 저도 예전에 금식기도를 여러 번 했지만 지금도 금식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만나뵈러 내려오는 중에 경기도 하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지금 금식기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1일부터 3일까지 금식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누구를 선택하고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저는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시고 또 요단강을 떡처럼 싸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경선, 국민의힘 경선이 부정선거, 부정경선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지금 그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는 신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궁정에서 쫓겨났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정치적인 생명은 이제 끝났다. 도저히 그는 복귀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통회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를 왕이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4강에서 떨어졌을 때 아니 떨어진 것보다도 경선 부정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의 이제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이었던 분이 구약시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의 역사책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욥기 34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조사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를 꺾으시고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의 행위와 거짓과 악한 행위들을 알므로 밤사이 그를 뒤집어 엎어 흩으시고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왜 지금 나라의 급박한 이 시기에 황교안 대표 이분을 왜 대통령 후보자로 신분으로 남겨두셨는지, 하나님의 전능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